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게이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. 게이샤에 대해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름에 대한 것. 게이샤가 일본의 게이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게이샤는 에티오피아 마을 이름 게이샤라고 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고 여러분들 앞으로 게이샤라고 부릅니다. 두 번째, 이 우아하고 길쭉한 모양.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모양만 봐도 게이샤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. 바로 제 원포인트 레슨 덕분이죠. 아, 또 마침 커피 두 잔을 내려놨네요. 이쪽이 게이샤네요. 게이샤가 자스민이나 오렌지 같은 느낌, 곱스러운 또 베르가못 같은 느낌까지 나거든요. 맞지 제가? 이 게이샤 제 왼쪽 거 아닌데요? 제가 왼쪽에 게이샤나라 했잖아. 내가 커피가 장난이야! 반드시 마셔봐야 될 게이샤 세 가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. 파나마 에스메랄드 게이샤 워시드, 과테말라 에리네르토 레전더리 게이샤, 에티오피아 게이샤 빌리지 1931 게이샤. 요 세 가지만 맛보세요.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.